이번 영상은 한복 느낌의 케이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영상이랑 똑같은 기법인데 이렇게 컬러만 좀 다르게 주고 이렇게 펄을 달아줬어요. 조금은 다르긴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만드는 방법 시작할게요. 이제 원하는 실을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이거 아이돌 실이고요. 요거에 맞는 코바늘은 5호를 사용했습니다. 요 순서는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 색깔 먼저 할게요. 자, 이제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기본 평균적인 사이즈로 만들게요. 평균적으로 13코 만들어 주세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만약에 더 작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양옆에서 한 코에서 두 코씩 줄이고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두 코씩 더 늘리시던지 아니면 한 코씩 더 늘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집어서 여기 산 있죠? 여기 첫 번째 산을 손으로 꽉 눌러주세요. 여기가 산이에요. 꽉 누르고 사슬을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여기 잡았던 여기 산에 넣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짧은뜨기 하나 했죠? 짧은뜨기 5개를 할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늘리신 분들은 요거 짧은뜨기도 늘린 만큼 여기 위에 한개 늘렸으면 한개 늘리고 여기 아래 하나 늘렸으면 요 아래 여기 두길긴뜨기 할 거거든요. 두길긴뜨기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 5개 했으면 두길긴뜨기를 나머지로 쭉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두번 감고, 다음 산에 넣어서 두길긴뜨기. 요거 매듭, 요 꼬리실 없애주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앞으로 갖고 와가지고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요거 어려우시면은 그냥 뒀다가 나중에 돗바늘로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꼬리실을 저는 없앨 거니까 이걸 쭉 당겨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깔끔하게 꼬리실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개수 맞나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13코. 지금 요게 세로가 좁아 보일지 몰라도 여기 위에 지금 하얀 색깔로 더 해줄 거기 때문에 하얀 실로 더 해주고 밍크실까지 들어가서 조금 커져요, 이만큼.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요 길이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으로 갈게요. 다음 단은 기둥 코 3코를 만들어주세요. 사슬 3코 해주시고,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뒤걸어뜨기 할 거예요. 뒤걸어 두길긴뜨기. 이렇게 두번 감아서 앞에서 이렇게 가져와요. 슉. 놓고 두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했죠? 첫 번째는 기둥코가 나왔고요. 지금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할 차례예요. 숫자 세시면서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두길긴뜨기 8개를 다 했으면은 여기 짧은뜨기를 할 차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뗄게 아니라 여기 한 가닥만 잡아서 뗄 거예요. 여기만. 자, 이쪽 부분만 잡아서 짧은뜨기 그냥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까지 해주시고, 여기 구멍을 만들 거기 때문에 끈을 걸어가지고 리본 묶을 그 구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슬 하나 해주고, 여기 한칸뛴 다음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구멍이 생겨요.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사슬을 3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3개 해주시고, 이제 어디에 하냐면, 여기 첫 번째부터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역시나 여기 뒤에만 잡아서 해주시면 돼요. 뒤에만 잡아서 세 개. 여기는 계속 구멍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조금 복잡한데 익숙해지면은 쉽습니다. 자, 이제 두길긴뜨기 차례죠. 두번 감아서 얘도 여기 전 여기 한 가닥만 잡아주세요. 지금 두길긴뜨기가 여기 얘는 지금 나와 있죠? 얘가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얘 차례인데 얘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은 지금 딱 여기 있어요. 얘가 보이시죠? 여기는 없어요. 얘 앞에 있죠. 얘 여기 앞에 이렇게 세로로 놓고 보시면 여기 뒤, 얘 여기 앞에 이렇게 잡고 바늘에 실 걸어서 두 개를 빼줍니다. 그래서 두길긴뜨기. 조금 헷갈리실 텐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두번 감고 우선은 여기 이쪽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제일 가까운 얘네 둘이 만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길긴뜨기 두 개를 빼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여기가 아니죠? 얘는 여기가 가져왔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여기 넣고 아래 내려가서 아래는 얘가 또 가져갔으니까 여기죠? 여기 앞에 이렇게 넣고 바늘 걸어서 빼주세요. 다음에 두길긴뜨기 계속 갈게요.
이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모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수가 모자른다면은 여기 앞에 뭐 실수를 한 거니까 풀었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 단추 잠그듯이 하시면 돼요. 숫자도 세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두 개를 더 해야 돼요. 두개더 할게요.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일곱. 이제 여덟 번째는 아까 여기 맨 끝에 사슬 3개를 해줬을 거예요. 여기 기둥을 사슬 3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 이렇게 잘 보시면은, 그냥 헷갈리시면은, 그냥 여기 옆에 보이는 거, 여기 아무 데나 이렇게 딱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도 여기 딱, 하나 딱 맞아요. 딱 하나 남으니까 여기처럼. 또 갖고 와서 두길긴 뜨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약간의 무늬가 생깁니다. 이거를 한번더 반복해 줄게요. 다시 사슬 이제 요거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사슬 하나 둘 셋. 3개 해주시고 돌려서 아까 어떻게 했죠? 여기 뒤걸어 두길긴뜨기 했죠? 뒤걸어 두길긴뜨기 자, 여덟 개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한 짧은뜨기 차례예요. 짧은뜨기 세개한 다음에 여기 하나 비우고 그다음 한칸 짧은뜨기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코 완전한 코, 여기 늘어난 코 아니고요. 얘는 얘 코예요. 이렇게 잘 일자로 잘 맞춰보시면은 코가 안 헷갈려요. 자, 여기부터. 하나, 둘, 하고, 사슬 하나 하고, 그다음 짧은뜨기 하나 해줘야 되는데, 아까 여기 사슬 세 개를 했어요. 그쵸?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사슬이 보이실 텐데, 여기 하나, 둘, 셋. 가운데, 사실 어느 곳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쑥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여기 조금 구멍이 있어도 다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에 넣었죠? 1, 2, 3, 4, 5, 6. 여섯 번째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규칙을 좀 하시다 보면은 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차례. 다음 코 여기예요. 여기 할 차례고 넣고 여기 아래 여기 이렇게 쑥쑥 넣을 차례. 세로로 보면 편하죠?
얘네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신대요. 얘네를 만나게 해주세요. 자, 여기 넣고, 아래 넣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은 여기 요거 맨 끝에 요거 사슬 3개 해줬던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한 코 넣고. 위에 이렇게 잘 코를 보고 여기에 넣고 아래 여기 찾아서 아래에도 넣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말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두 개를 남겨주고 이제 색깔을 바꿀 거예요. 지금 요 무늬가 두 개 나오면은 이제 바꿀 겁니다. 자, 여기서 우선 얘는 조금 한이 정도 잘라도 돼요. 그리고 다른 실을 갖고 와주세요. 이를 갖고 와서 이를 갖고 오신 다음에 이 실을 얘를 안 풀리게 여기 잡아주시고 잘 이렇게 땡땡하게. 그리고 얘는 코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 바늘에 같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바늘이 이 민트실이 얘네 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하면은 안 풀립니다. 얘도 안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면 돼요. 좀 거슬릴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처리할 거니까 두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하나 있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고, 뒤돌아서 이제 뒤걸어뜨기 할 차례예요. 그대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만 바뀌었어요. 네 단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면은 이제 실을 바꿀 겁니다. 아, 이건 사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다를 게 없어요.
계속 똑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두 번 했죠? 이제 두 번 더 하고 실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요 강아지 목에다 하고 겹칠 수 있을 정도로 이 길이를 해주시면 돼요. 딱 맞게 말고 이렇게 앞에 조금 겹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길이를 만들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저희 집 강아지 목 빌레만큼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잘랐고요. 여기 한 코 더 해가지고 쭉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묶어주세요. 두 번씩 꽉.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쫙쫙쫙 한 번씩 좀 펴줄게요. 이제 하얀 실을 갖고 올게요. 흰 실을 잡아서 한 바퀴를 쭉 돌릴 건데 저는 코를 잡아줍니다. 한 코를 잡아주고요. 그냥 여기 중간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앞면을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앞에서 이쪽 여기 무늬당 4개씩 4단이니까 우선 코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요거 저 꼬리실 같이 가져갈게요. 이렇게 네 단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그냥 넣어서 계속 해주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개씩. 색깔마다 네 개씩. 네 단을 했으니까 네 개씩 하는 거예요. 한 단에 한 개씩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다섯 단 해주셨으면 다섯 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꼬리실 정리할게요. 이렇게 자르면 꼬리실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끝에 여기 끝부분은 3개, 2, 3. 여기 맨 끝에 3개 해주셨으면 그 다음 여기부터 하나씩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하나씩 짧은뜨기를 계속 해주세요. 이제는 여기 코가 보이죠? 코대로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같이 묻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싹 옆으로 돌린 다음에 자 이제 여기 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7개를 해주세요.
지금 요거 꼬리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실도 같이 덮이고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기 한번 꼬리실이 먹혔으면은 뒤로 이제 빼주셔도 돼요. 나중에 한 번에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있죠? 지금 여기 널널한데 여기 가운데. 사실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여기 그냥 여기 가운데를 그냥 정해주셔서 넣고 한 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큰데 있죠? 여기에다가 또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에다가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7개 해줄 건데요. 얘 꼬리실 같이.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해서 또 그냥 여기 뒤에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이따가 여기 이렇게 당겨가지고 잘라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여기까지 하고 우선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부분까지 여기 7개까지 해주고 올게요. 네, 이제 여기 끝까지 완성을 다 했고요. 여기 옆에를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는 바로 그냥 짧은뜨기 한 칸씩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에는 3개. 둘, 셋. 3개 해주시고, 여기 옆 코에다가 해주세요. 바로 하나. 여기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여긴 4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짧은뜨기 4개씩 해주시면 돼요. 색깔마다. 하나, 둘, 셋. 다음도 하나.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 맨 위에 여기 있죠? 여기 넣고 실 갖고 와서 빼고 얘도 빼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코 하나에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쑥 빼주세요.
바늘로 정리할 거고요. 벌써 이쁘죠, 얘네들? 그 다음에 뒤집어서 실이 나온 방향이 이쪽이죠, 이쪽. 그러니까 애들을 이쪽으로 쭉쭉 당겨주세요. 살살. 엄청 세게, 얘는 좀 말고, 살살 세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엄청 바짝 안 잘라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니까. 여기 또 이렇게 살살 당겨서. 얘는 앞으로 가 있네요. 뒤로 불러와 주세요. 실은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안으로 안 보이게 넣어주세요. 어차피 위에 밍크실 덮을 거라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깔끔한 게 예쁘니까요. 하면 실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입힐 거예요. 이거 앞에 색깔 맞춰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안 맞추셔도 예쁜 거는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밍크실을 갖고 올게요. 이런 밍크실을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것도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릴 건데, 여기 중간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앞면에서 중간,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길게 조금 냅두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갖고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 실은 같이 떠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둡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코 하나 뜨고 옆에 한 코나 두코 정도 걸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근데 너무 빡빡하게 안 해도 되고요. 좀 이렇게 널널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떠주고, 한코또 사슬 하나 하고 왔다 갔다 해주고, 좀 촘촘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코 띄워주시고, 그냥 요거 솔직히 널널하게 해도 그렇게 티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 코, 두 코, 한 코, 두코 이런 식으로 띄워도 될것 같아요. 그냥 널널하게 뜬다는 생각으로. 그냥 여기 위에만 털 채워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를 꼭 해주셔야 돼요. 털이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한두코 정도씩 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꼬리실 다 들어갔고요. 꼬리실 없죠,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쭉 여기 한 바퀴 쭉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삥 돌려서 제가 여기 쭉 돌린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그냥 이런데도 계속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무리하기 전 단계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이제 여기 끝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 끝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코가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냥 여기 아무 때나 가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쪽에 옆에 그냥 넣어서 실 갖고 와서 빼고 지금 바늘에 감겨 있는 실도 빼고 그다음에 코를 사슬을 하나 떠줍니다. 사슬 하나 떠주시고 우선은 여기를 잘라주세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얘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지요.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지. 털이 이제 안 빠져요. 그리고 쑥 빼주신 다음에 당겨주세요. 당기시고 요거를 안 보이게 돗바늘로 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꽉 당긴 다음에, 지금 여기 매듭이 있어요. 그래서 한요 정도? 잘라줍니다. 그리고 요 털을 이렇게 다시 뽑아주세요. 안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냥 냅두면 사실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구슬이나 이런 레이스로 장식을 할 건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 실하고 바늘 있죠? 그런 걸로 장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분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꽉 잡아 주신 다음에, 손을 넣어서 유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바늘 넣어서 실을 갖고 오신 다음에 코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더 해주세요. 총두 개가 됐죠? 이제 이 안에 한길긴뜨기 하듯이 이렇게 감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개만 빼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아서 이 안에 넣어주시고 빼서 또두 개만 빼줄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개가 됐죠? 이제 또한번더두 개만 빼줍니다. 그러면은 총네 개가 됐어요. 이렇게 네 개가 됐을 때한 번에 쭉 빼줍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가가지고 빼뜨기. 다시 기둥코 두개 해주고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개 빼고 다시 감아서 넣고 두개 빼고 다시 감아서 넣고 두개 빼고 네개 남았을 때다 빼주시고 빼뜨기 옆에 가서. 자, 이제 이게 꽃잎이 될 건데 지금 두 개가 완성됐어요. 요거를 총 다섯 개 해줄 거예요. 다시 기둥코 두 개. 그리고 똑같이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네개 됐을 때한 번에 빼주시고 빼뜨기. 다시 반복. 다시 빼뜨기. 이렇게 총 다섯 개가 됐어요.
다섯 개가 됐을 때 여기 작은 실 있죠? 맨 끝에 이거를 쭉 당겨주세요. 이거를 그냥 꽉 잡아당기면 끊어져 버릴 수가 있어서 천천히 여기를 잡아주시고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메꿔질 때까지. 자, 그리고 나중에 정리할게요. 여기 아래다 잠시 둔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바늘을 사슬을 떠줍니다. 이 사슬은 얼만큼 떠주실 거냐면 그 목둘레를 다 이 케이프의 목둘레를 이렇게 쭉 감싸고 리본을 묶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길이로 이 사슬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길이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코나 30코 정도 여유를 더 주세요. 자, 요거 목둘레만큼 만들어주고 오겠습니다. 여유도 20코에서 30코 정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아지가 라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30코 정도 여유를 주고 올게요. 그러면은 요 사슬 뜨고 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 퍼 아래쪽으로 쫙 붙게끔 끈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리본을 묶었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여유를 저는 줘가지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서 30코 정도 더 여유 줄게요. 자, 이렇게 여유를 줬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이렇게 산이 보일 거예요. 여기 산마다 떠줄 건데 바로 보이는 여기 첫 번째 산 여기에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옆 산에 가서 빼뜨기 이런 식으로 산마다 계속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그럼 조금 더 단단한 끈이 나와요. 요거를 여기까지 여기 끝 산까지 쭉 다 해주고 오겠습니다. 끝에 보시면 여기 여기까지 다 떠주고 올게요. 요거 뜨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너무 여기를 빡빡하게 하고 뜨시면은 나중에 끈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유 있게 힘을 좀 빼셔가지고 여유 있게 이렇게 여유 있는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간격을 잘 맞춘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힘 조절을 계속 일정하게 해주시면 돼요. 탕탕 하면은 두꺼운 끈이 됩니다. 이거 그러면 다시 다 뜨고 올게요. 끝까지 다 했고요. 끝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 모양이 여기가 앞이고 여기 뒤잖아요. 여기 뒤쪽 아무 여기 꽃잎 있죠? 이 끈을 조금 여기 부착시켜주기 위해 여기 위에 꽃잎 하나 이렇게 딱 잡아서 빼뜨기 여기서도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슉 빼주세요. 이제 돗바늘로 해서 여기 정리해 줄 거예요. 요 두 실은 꽃잎 사이사이에 넣어주겠습니다. 요 꽃잎 안 벌어지게 하시려면 우선은 얘는 두 개를 묶어주세요. 요 꽉 당긴 다음에 이렇게 꽉 당겨주신 다음에
꽃잎 앞이 여기예요. 요 뒤쪽에서 두번 묶어줍니다. 세게 꽉 묶으면은 티가 잘안 납니다. 여기서 돗바늘을 연결해 줄게요. 우선 꼬리실 한 가닥을 돗바늘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티 안 나게 꽃잎 완전 안쪽으로 넣어서 잘 숨겨주세요.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숨겨주신 다음에 자를게요. 그리고 이쪽 나머지도 똑같이 해줍니다. 감쪽같이 사라졌죠? 짠! 이렇게 해서 끈이 완성됐어요. 이거를 탕탕탕 해주시고, 연결을 이제 여기 연결을 해볼게요. 구멍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큰 구멍이 보일 거예요. 큰 구멍에 넣어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촘촘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간격을 넓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끝에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와야 맞아요. 두 개를 일정하게 맞추고 이렇게 해야 겹치겠죠? 근데 여기 겹쳐서 묶으시려면 저는 이쪽에 한번더 넣었던 구멍에 넣고 옆으로 해서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이렇게 겹쳐요. 살짝 당기면 겹쳐지죠? 그리고 여기서 리본을 묶을게요. 이런 식으로 리본을 묶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장식은 제가 이런 장식을 달아줬고요. 구슬이랑 이런 레이스. 요거는 일반 실하고 바느라고 해가지고 한 개씩 붙여주시면 돼요. 바느질로 해서 달아주시면 되고, 자, 이제 요거 착용샷 보여드릴게요. 강아지는 7kg인데 지금 이거를 긴 부분을 8코 한 거예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죠? 짠! 자, 이제는 이거는 10코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입혀보도록 할게요. 짠!
제니. 이게 확실히 조금 더 길게 하니까 예쁜 것 같습니다. 짠! 졸려가지고.